저는 무조건 뭐 로또인데? 야, 아, 저 같은 남자 만나면 되겠다. 과연 형탁이가 찍은 여자가 누굴까? 자, 여러분. 심영탁 씨는 인터뷰 때 저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상형이 여기 있다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저는 만약에 여성상을 뽑으라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진짜 궁금하다. 야, 이걸 찍어봐, 솔비야. 진짜 궁금하신가요? 맞아. 찍어봐. 솔비야, 네가 찍어봐. 근데 저예요. 버그라, 버그라 해보세요. 형탁이가 찍은. 이것도 오지선다형이네. 솔비야, 저는 나래 오지선다형. 형탁 씨가 얘기한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솔비야 찍어봐. 아, 제가요? 어. 1, 2, 3, 4, 5. 아, 그냥 느낌으로 얘기해도 돼요? 느낌으로 얘기해주세요. 5번. 5번. 나래? 아, 설마. 느낌으로? 느낌으로? 설마. 그대라고 해. 이상형이래. 자, 이건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이상하잖아. 저는 만약에 여성상을 뽑으라면 박나르시. 나르시 말해! 진짜! 아니, 나 1번으로 맞추고 전 앞으로 1번 인생인가 2번 인생인가 아니, 왜 그러세요? 오, 나 소름돋아. 제 아니라 그냥 기 한 번 줘라, 기 한 번. 은하 수능 다시 봐요! 그게 아니라 수능 다시 봐요! 우리가 모르는 능력이 진짜 많네요. 아니, 저 이상형을 왜 나르시인지. 아, 제가 나래씨 매력이 요즘 흠뻑 빠져가지고. 아, 나래씨 매력 있죠. 도라에몽만큼 좋아하거든요. 어머! 아, 그런 거죠. 귀엽고, 이렇게 감싸주고 싶구만. 잘 됐어, 너무 좋겠다. 아니, 이걸 어떻게 맞췄어? 이거 말도 안 된다. 아, 진짜 신기하네. 아.